이번 전시의 소재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란 소재를 저희가 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제 저희 박물관 혼자 정한 건 아니고요. 프랑스 마르세유에 있는 그 프랑스 국립박물관인 뮤셈이라고 주로 말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유럽 지중해 문명 박물관인데요. 그 박물관과 저희가 공동으로 정한 전시의 소재라고 할 수 있죠. 쓰레기 문제가 이제는 국제적인 상황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전 인류의 문제가 돼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두 국가의 국립박물관이 공동으로 주제를 삼아서 각자 연구를 진행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본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크게 두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용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산업사회 이후에 굉장히 크게 발생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관람객들한테 제시하는 공간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특히 그 대안에 대해서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던지는 공간은 산업사회 이후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 사회가 시작이 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쉽게 물건을 구입하고 또 쉽게 소비하는 과정 중에서 생산하는 그 많은 쓰레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사람들한테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쓰레기들이 종국에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안을 제시하는 공간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전통사회, 특히 농경이 중심으로 된 전통사회 안에서의 그 재활용사 부분과 그리고 근현대에 이르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타났던 우리의 생활 속에 그 재활용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의 이야기들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직접 행동하고 있는 그 대안의 모습들, 특히 물건을 오래 쓴다든지 아니면 물건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를 찾아낸다든지 그러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시장 안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공감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제시하는 곳은 전시장 공간에서 저희가 파트 1으로 나누고 있어요. 파트 1 같은 경우는 시대적인 특성은 산업사회 이후,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그 어간부터 현대까지 잡고 있고요. 그곳에서 제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쓰레기가 양산되게 된 상황과 그 상황이 야기하는 문제들입니다. 제 일부 같은 경우는 우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가 도래된 이후에 우리의 소비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특히 일회용품이라든지 플라스틱 용품의 어떤 급증이라든지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휴대폰들, 특히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것들에서 야기되는 전자쓰레기 이야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많은 물건을 우리가 쉽게 구입하고 쉽게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그만큼 물건의 수명이 짧아지고 그것들이 쓰레기로 양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파트 1 공간 안에서는 전시 자료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쓰레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양산에 관련된 상황들을 주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핑 공간에서 도시에서 만들어진 쓰레기가 매립지로 나가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한 사람이 하루 동안 그리고 4인 가구가 일주일 동안 그리고 1인 가구가 일주일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직접 촬영하고 수집해서 전시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양들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제 2부 공간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쓰레기를 수집해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이야기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뻥튀기 장사라든지 엿장수들이 고철을 모아서 또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근래에 와서도 아직도 이제 고물상들이 많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그 변화상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 포켓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그만한 공간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십장생이라는 주제로 대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신십장생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것은 합성 물질들이
전통적인 십장생을 대체하고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 대해서 풍자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시회 3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재활용과 재사용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저희들은 농경에 기반을 둔 경제의 사회였는데요. 농경사회에서 버리는 것 없이 대부분의 것들을 재활용하고 심지어는 분뇨까지 재활용했던 그러한 상황들을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저희 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재활용, 생활용품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모습들도 이 전시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버려지는 물건들을 예술적으로 그 가치를 높이거나 기술적으로 가치를 높여서 다시 활용을 하는 이른바 업사이클링이라고 하죠. 재활용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의 재활용에서 현재의 재활용까지 그것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도 전시장 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부 전시장에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리 코너인데요. 수리의 경우는 과거 같은 경우 쓰던 생활용품들이 망가졌을 때 대부분 수리를 해서 그 물건의 생명을 연장을 시켰죠. 과거에 있었던 고무신 수리, 그리고 구두 수리라든지 전파사, 그리고 양은 수리,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건의 수명을 늘리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건을 버리지 않고 오래 쓰는 사람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물건에 가진 가치들을 인정하고 자기들 삶 속에서 그 물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버려지는 것들을 활용하는 사회적 기업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양복을 기증받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아주 저렴한 가격에 대여를 하고 있는 열린 옷장이라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물건을 기증받아서 그것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다른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는 아름다운 가게 등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많이 전시장에 소개되고 있고요. 쓰레기와 관련돼서 사회적 기업들의 이야기가 전시장에서 소개되는 이유는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는데 여러 사회적 기업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물건으로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것입니다. 전시장 중앙에는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체험 공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 단위로 박물관을 찾아온 관람객들이 같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재활용 놀잇감에 거부감이 없도록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폐 헝겊으로 만든 퍼즐을 갖고 논다든지 아니면 폐 종이로 만든 퍼즐을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꾸며놨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아이들이 노는 동안 부모님들이 앉아서 다양한 그 서적들과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아카이빙 공간을 같이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전시장에 찾아온 아이들은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체험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소개한다면 바로 장난감 교환입니다. 집에서 자기가 쓰지 않는 장난감을 가지고 오면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으로 교환해 갈 수 있고요. 저희는 그 교환되는 장난감의 기록들을 사진과 글로 남기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내가 쓸모없는 물건이 남한테는 또한 쓸모있는 물건으로 여겨져서 바꿔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같이 후에 전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쓰지 않는 에코백을 전시장으로 가지고 오면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의 에코백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전시장 안에는 또 아이들이 보통 집에서 하는 그 분리배출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분리수거 체험 게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시장 그 체험 공간의 한쪽 공간에는 쓰레기가 될 뻔했던 문화재와 이미 쓰레기가 되었지만 굉장히 쓸모있는 물건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버렸지만 아무리 봐도 쓸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것들인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버리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관람객들이 좀 해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저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하피첩이라든지, 그리고 청주 고인세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의궤, 그리고 해남 윤선도 고택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인도 등 자칫 쓰레기로 버려질 뻔했지만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큰 영감들을 주는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로 버려질 뻔했던 그 문화재가 전시되어 있는 그이 벽은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보자 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가 유럽 지중해 문명 박물관과 공동 주제로 개최되는 만큼 그곳에서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들의 쓰레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시장 공간 안에도 뮤셈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별전에 다양한 컨텐츠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Absolument. 직접 Un관람해 볼 basculement수 d'une 있도록 société 공간을 paysanne. 마련해 두고 On있습니다. économisait la matière, on utilisait les objets jusqu'à Il 이번 l'accord 특별전은 à une société.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또 다양한 요소들이 조합이 되어서 진행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파트 1 전시장 안에는 대학생들이 만든 신십장생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공간 앞쪽에는 대학원생들이 만든 쓰레기산이 아트워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들도 함께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박물관 정문 앞에는 만인보라는 최정화 선생의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다가 버린 물건들에 대한 반추라는 이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고요. 박물관 로비에는 역시 최정화 작가의 그 숨쉬는 꽃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공간 안에는 김종인 선생의 마니 미니 재미라는 작품이 특히 이제 그 버려진 물건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이제 작품이죠. 그런 작품들이 같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전시장 복도에는 그 최정화 작가의 그 알케미라는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형형색색의 기둥인데요. 버려지는 혹은 뭐 우리 실생활에서 아무렇게나 사용되는 그런 물건들이 모여졌을 때 어떤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 버려지는 물건들을 다시 사랑하자라는 의미를 담은 매즘이라는 그 작가의 의자도 특별전 안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쓰레기가 버려진 물건이 어떻게 예술로 승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시장 안에는 다양한 체험들이 또 진행됩니다. 그 수리 코너에서는 우산 수리를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우산 수리는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끝나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어떤 생활용품의 수리로 계속 이어져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체험 공간 안에 재활용 테이블에서는 그 아이들 혹은 아이들과 같이 온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해 볼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됩니다. 폐 장난감을 활용해서 여러 다양한 또 새로운 작품들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되고 있어서요. 토요일 오후 같은 경우들은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함부로 버릴 것은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버려왔던 것들, 그리고 혹은 이제 앞으로도 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이웃들이 이미 행동하고 있는 쓰레기를 줄이는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활에서 어떻게 자기 또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